있잖아요. 아버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책임감이 많다 소리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네. 지금 진짜 젖먹을 힘을 다해서 원래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였으면 이리고 나발이고 씨발 그냥 내 멋대로 막 그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마누라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새끼 생각해도 마음 아프고 또 어머님 있잖아요. 일단 우리 여기 손씨 어머니가 건강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뭐 병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 지금 허리 시술도 하셨고, 어. 그러니까 아파서, 그러니까 막큰 병원에 뭐 입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짜질구리하게 계속 잔병 치래? 근데 지금 올해 73세잖아요. 근데 그렇게 잔병 치료하고 넘어가면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하겠지만 좀 건강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머니는 일단은 건강 관리가 우선인 것 같고 뭐 특별히 해줄 얘기는 없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분께서 있잖아요. 이 사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라고. 이게 신까무린 사람들이 극과 극이야. 나처럼 성격이 지랄 맞거나 아니면은 완전 소극적이거나.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많이 뒤고 뒤통수도 되게 많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대인기피증이 있는 건지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맞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좀 바깥에 나가서 좋은 친구 사귀어가지고 만나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좀 하면은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상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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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대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이 사람은 사회생활하는 게좀 힘들어. 그래서 그거를 같이 부부가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서 열심히 살자 하면 되겠는데 그 모든 짐을 지금 아빠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안 맞는다고 나와요. 지금 하는 예. 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임감이 없다고. 근데 일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번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일이요. 건지 일적인 거는 내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남하고 이제 실수하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나 봐. 그래서 지금 있는 직장은 본인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고 그래. 나와요. 얼마나 다니셨어?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다녔다가 어. 또한 7년 안 다니고 다시 들어온 지한 2년 됐거든요. 여기 회사에. 거기서 뭐 해요? 근데 영업사원 및 배송. 나그말 하려 그랬어. 회사하고의 거래, 그러니까 유통이나 뭐 계약을 따댄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거 물건을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게 본인하고 진짜 잘 맞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기는 한데요. 일한 만큼 대우를 안 해주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건지 고생한 만큼 본인이 거둬들이지를 못해. 근데 지금 이동 변동수도 없고 본인이 갈 만한 자리도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 없어요. 근데 내년이나 후년에 뭔가 자리가 바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직장 안에서의 승진이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대우를 안 해준다면 본인이 빡쳐가지고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그 7년도 어. 왜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야? 나가서 하면 좀더잘 돼. 내가 더잘 벌어서 우리 애들을 좀할수 있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돈이 있어서 좀 했으면은 괜찮은데, 돈 없이 그냥 나가서 맨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사업했어요? 에이, 사업은 아니고. 맨땅에 헤딩 하다 보니까 그거 말아먹고 다른 에이. 데막 전전긍긍 하다가 다시 불러줘서, 아 그래도 여기만한 데가 없다 싶어서 다시 왔죠.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사업은 본인이 이름 걸고 하는 거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무조건 맞는데, 월급으로 정해진다기보다는 기본 월급에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 해야지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또 성과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또 내년에 월급 많이 줘? 월급 한400 넘게 받거든요. 근데 올해 더 그래서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데? 나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만큼 한다고 열심히 많이 하는데 하나 봐. 한다고 하는데 더 받아도 괜찮대요. 사장님한테 가서 월급 좀더 올려달라 근데 그래, 씨. 또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잡을 뛰는 건 어떤가 해서 투잡도 뛰다가 한 7개월 하다가 좀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만두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니, 아프거나 수잡하지 말래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내가 일한 것만큼 대우해주는 데를 가면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어. 굳이 투잡하지 말래. 근데 어? 너무 허덕이니까 그게 힘들어서 애들을 또 키워야 되고 애들이 많아서요. 몇 명?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첫째가 몇 살이에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중3이요? 그럼 네. 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세 한 거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28에 한 거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20대니까 생활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 허덕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애가 셋이거든요, 저는. 아, 그거 제가 그 봤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와, 애 셋 키우는 것도 힘든데 넷을 어떻게 키워요? 그 와이프가 그래서 아니, 와이프가 그래서 잘 알아서 애들 케어는 잘 해주니까. 아, 예, 예, 예. 그 이제 외벌이 하다가 이제 와이프도 가끔씩 이제 알바하고 이러면은 좀 괜찮았다가 또. 그치, 그러니까. 일이 또 꾸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이프도 같이 나가서 그냥 꾸준하게 벌면 좀 괜찮긴 한데 와이프는 사실 집에서만 해도 그것도 일이라고 나오고. 나는 그냥 아빠가 좀 했으면 좋겠거든. 혼자? 네, 그래서 제가 투잡을 뛰어야 어느 정도 투잡하라고 좀... 안 나와요. 투잡하라고 안 나오고 내년이나 후년에 분명히 직업에 변동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만큼 회사에서 인정을 해줘서 자리에 더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나를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가고 싶어도 갈 만한 자리가 특별히 보이지 않아. 근데 지금 너무 힘들다면 단기 뭐 투잡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세요. 근데 계속 그거를 장기적으로 하란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애들도 키우고 네.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는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뭐 물론 앞에 계신 아버님보다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고 하지만 아이들은 좀 비슷해요. 사실 나이 또래가. 근데 사랑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처럼 처음에 이제 이혼하고 혼자 있을 때 난 두 개를 못 주니까 돈만 줘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사랑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잡보다는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니 막 이렇게 가족하고 다 같이 뭐 놀아주고 뭐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필요하다고 나오네. 왜 이렇게 그래. 나오는지 모르겠네. 모르겠네. 그래서 투잡을 뭐를 하시려고요? 그냥 뭐 할 만한 데가 유통 쪽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피킹하는 거나 네. 그런 거 갈 만한 자리는 알아봤어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대가 맞아야 되니까 저는 네. 제가 또 이제 5시쯤 끝나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뭐 한 9시나 10시에 나갔다가 뭐 새벽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새벽에 들어와서 바로 또 출근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버틸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일단은 괜찮은다면 나오면은 하고 싶으니까 예, 그래야 조금 저도 이제 아빠로서 더 할 수 있는 그쵸.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너무 허덕이니까 그게 또 좀 건강은 지금 뭐 당장은 뭐 건강이 안 좋다라던가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몸이 상한다거나 이런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근데 뭐 그렇게 뭐 투잡할 만한 자리가 네, 없어요. 안 보여요. 네. 없어요. 네. 저는 진짜 내년 아니면 겨울이던가 가을까지는 안 보이는데요. 정말 돈을 해야 되는 거면 그거와 관련되지 않는 그냥 아무 일이나 하세요. 정말 돈만 본다면. 나랑 시간 맞는 그냥 아무 일이나. 아, 그게 나오면 하는데 안 나와서. 안 보여요. 네, 자꾸 네. 안 보였어. 안 보여요. 그리고 내년에 천안을 가야 되거든요. 아기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이야? 축구 하거든요. 우리 아들도요. 그 지금 천안시티 아니 이제 중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큰 애고 셋째가 지금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지금 이제 잘하나 봐요? 네, 그 어떻게 운 좋게 픽이 돼서. 와. 그래서 글로 가는데 다 같이? 아니요. 제가 내려가야 될지 엄마가 내려가야 될지. 아들만 데리고?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중학교는 기숙사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만 와이프가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셋째 아들. 네.
엄마가 가는 게 낫겠어요. 엄마가요? 네. 아. 아빠가 가도 아이 케어는 잘 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네. 일자리 때문에 그냥 엄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엄마가 가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아예 가는 거야 이사를? 아니 그러니까 월세 해서 글루 거기 가서 그냥 살고 제가 주말에 내려간다. 아 그냥 차라리? 그런 아.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 만약에 제가 내려간다면 전 여기서 이제 여기 출퇴근. 그러면 첫째 아들은 이제 내년에 고3이 고1.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아들대로 기숙사에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얘기는 했거든요. 아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은? 그냥 공부. 그냥 공부? 네. 아, 나 왜 자꾸 축구한다고 생각을 우리 아들은. 둘째도 공부도 걔는 공부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둘째? 네. 걔는 무슨 운동? 복싱 그냥 취미로. 아, 취미로. 네. 다 잘 키우셨는데요? 예. 네? 아, 이게 다 엄마의 덕이죠. 아빠의 아. 덕인가요? 엄마가 그런 애들 가르치는 그런 계통이 있어서 옛날에 누가? 엄마가 유아교육과 옛날에 아~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 잘 하시는구나 예, 그 애들은 다 잘 바르게 잘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또 제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우리 애들 그러니까 내 가진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추후에라도 저희 애들이 뭐 필요할 때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못 받고 자랐으니까 저희 애들한테는 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책임감 없어도 책임감 있게끔 살려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내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다 다 잘 키울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픈 손가락도 있을 테고 안 그래요? 뭐 진짜 그 중에서 자기가 자수성가하는 애도 있을 테고 그 중에 한두 명만 성공해도 되는 거고 아이들이 섭섭하지만 않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몸뚱이 혼자였으면 본인 진짜 벌써 개망난이었다니까요 맞아요. 진짜 학창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네.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다 자식 사랑이고 와이프랑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안 그랬었으면 씨발 뭐 전과가 있었을지도 몰라 과거가 왜요? 네? 예? 네?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할까? 아니 과거가 학창 시절에 잘못 빠졌었으면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때도 지금 그 얘기하는 저도 거예요 저도 이제 운동을 했었으니까 운동 뭐 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였었거든요 그 저도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그 나쁜 길로는 많이 안 빠졌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원래 나쁜 길 많이 빠지잖아 아 근데 유도 인라인은? 이런 사람 인라인은 뭐 유도는 깡패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축에도 못 끼죠. 축에도 못 끼죠. 그쵸, 그쵸. 근데 성공하는 자식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람이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항상 후회가 남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해도 아빠 성에는 안 찰 수는 있지만 그 네 명 중에서 잘 되는 자식들도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잘 살았다 할 것 같은데 그 말년이 행복하겠어요? 네 저희 와이프랑 계속 백년해로 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혈압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런 게 또 혹시나 네. 그래서 아 내려올까 봐? 네 지금 현재는 건강이 괜찮다고는 했잖아요 제가 네. 아까 40대는 일단 괜찮은데 50대서부터 건강관리 좀 하시고 몸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아파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 돼요 건강했을 때 건강 챙겨야 된다고 그래서 좀 무리는 하고는 있죠 아니잖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한테 월급을 더 올려주던가 뭔가 그거는 좀 안 통할 것 같고 왜요? 다른 데를 좀 그러면 알아보셔봐 힘 들이지 않고 투잡을 할 수 있거나 양쪽 일을 하면서 몸을 부서져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 저 그냥 몸뚱이 하나로 어떻게든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아무튼 고생한 만큼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무리 400 번다 해도. 400 가지고 어떻게 여섯 식구가. 네, 못해요. 네. 평균 700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700도 작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진짜 열심히 그렇게 쪼개고 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나마 운동하는 아들이 그렇게 캐스팅 돼가지고 간다면 지원도 있을 테고.
그래서 또 열심히 그렇죠. 하면 또 그러니까 또 걔한테 또 들어가는 돈도 있어야 되니까 축구 돈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레슨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레슨을 안 하면은 안 되니까 뒤처지니까 거기다 훈련비에다가 그러니까 시합 그래도, 나가면 돈 들어가고 간식비에다가 저기 프로사나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안 들어요 다 지원이 되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 그걸로 그 지원들 우리가 내야 될 돈을 줄어든 집을 얻고 월세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레슨을 시켜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쪽으로 또 투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 아들은요 축구를 못해요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가르치는데 아드님은 그나마 지원을 받잖아요 레슨비에다 뭐에다 뭐에다 저희는 생돈으로 나가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죠 부러워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괜찮아요. 열심히 그냥 지금처럼만 하시고 건강하다고 몸 생각 안 하고 막 부서져라면 정말 50대서부터 몸 갑자기 마탱이 가니까요. 건강할 때 몸 챙기시고 지금 아무튼 대우는 못 받고 있네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빚은 다 갚을 수 있겠죠. 빚이요? 근데요. 그걸 다... 못 갚을 것 같은데요? 못 갚아요. 굳이 그러면은 파산이나 회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거는 좀 아니. 얼마인데요 빚이? 저 좀 많아. 얼마? 억대 되거든요. 못 갚는다고 나오는데요? 못 갚는다 나와요? 네. 그러면 그게 또 애들한테 또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파산을 하라고요. 억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빌린 게 있어서. 빌린 게? 네. 뭐 집 사업할 때? 사업할 때도 그렇고 뭐 집 이제 이사할 때도 아. 전세자금 뭐 대출 이런 거 받았고 아. 그러게 이제 합치면은 와이프 거랑 저 거랑 아 은행 대출 이런 거 다 네. 해서 씨 은행 대출은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 그런 걸 갚을 수 있나 해서 그러니까 다 갖고 가야 또 애들한테는 짐이 안 되니까 다는 안 갚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 안 돼요? 네 아예 뭐 진짜 현찰집을 된다던가 이런 건 그냥 생각 마시고 집은 대출 껴서 산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빚은 좀 떠안아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뭐 그 빚을 뭐 빚도 뭐 집에 대한 대출도 다 갖고 뭐도 다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 적금해서 적금해가지고 뭐 모을 수 있는 건 모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따로 그러니까 뭐 대출을 막 이렇게 한다던가 뭐 빚 갚아야 될 거는 당연히 갚아야 되겠지만 집이라는 거는 뭐 팔면은 다시 뭐 대출 돈 받아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부담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죠 네. 뭐 그래도 못 키웠단 말은 듣기 싫어서 그럼요 맞아요 근데 뭐 그만큼 애 낳았을 때는 생각 그때는 어려워서 몰랐죠 저도요 나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나면은 알아서 지가 먹고 뭐... 알아서 다 해. 근데 지금은 흙 퍼먹는 게 먹여줘야 크니까. 맞아. 그 옛날 말이 안 만들 때도 있어. 빚은 다 못 갚는다고 나오고요. 아무튼 회사는요 내년이나 후년에 변동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요 보람은 분명히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사니까 네. 저는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열심히 달리라는 말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 보고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인생. 아빠 목표 이룬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은 그 욕심이 있잖아요. 에이 다 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